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두 팀의 한판 승부. 과연 어느 팀이 경상도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16강에 진출할까요? 2022 하나원 QFA컵 3라운드에 경남FC와 경주한수원 축구단의 맞대결 진주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동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는 이영규 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경기 앞서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기현 감독이 이끄는 경남FC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재중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고요. 이광진, 김명준, 이준재, 이민기, 박재환, 이우혁, 박민서, 정충근, 에르난데스, 티아고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호승 골키퍼, 가소련, 윤병권, 송경환, 장지성, 김재현, 황병권, 김한성, 김병호, 최용우, 김양우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주심의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FA컵 3라운드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초록색 상하이의 경주한수원 축구단, 오른쪽 빨간색 사기 유니폼에 경남FC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기현 감독은 오늘 경기도 지난 리그들과 이렇게 좋아요. 네 명이 있었어. 왼발 슈팅! 오! 맞고 나갔습니다. 손절 골키퍼. 저 전방에서의 네 명의 선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움직임이. 예, 눈에 띄는 최용우 선수. 리그에서도 저렇게 전방 압박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원터치 내줬습니다.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왼발! 더 선합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의 자 날카로운 칩샷이 있었는데요. 반대편 바라봤습니다. 손경환인데요. 네 터치가 길면서 자 왼쪽에서 경남FC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에르난데스 연결됐습니다. 왼쪽을 잘 벌려줬습니다. 이민기 좋은 움직임 왼발 크로스 안쪽으로 잡아놓고 오버헤드 아크로바틱 자 본인의 발로 뛰어놓고 한 바퀴 돌면서 오버헤드킥 자 환상적인 바이스클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공간을 잘 바라봐주고 또 크로스 슈팅까지 자 유기적인 패스 윌리안 선수는 아직까지는 팀에 복귀하고 있진 않은 상황인데 지금 한 차례 자,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 이호승 골키퍼가 발재간 보여주면서 빠져나왔고요.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네. 하지만 높은 위치 반칙이 불렸네요. 자 여기에서 이호승 골키퍼 발로 쓱 하면서 반대편 전환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강하신데요. 뒤쪽으로 잡았어. 김준대 김준대 오! 네 지금은 굴절이 있었나요? 김준대 오른발 오늘 주심의 성향이 조금은 관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를 간파하고 방금 전 상황 다시 보시죠. 네 김준대 선수 오른쪽에서 넘어온 공을 트래핑 이후에 슈팅으로 가면 더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뒤쪽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광진. 이광진. 중앙과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오른쪽 선택. 중앙으로 원터치 패스. 슈팅! 골! 하람의 득점. 스코어 1대0. 리드에 성공하는 경남FC입니다. 아 후반과 동시에 하람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남이 결국에는 골을 터뜨려줬습니다. 설기현 감독의 용병술 적중. 네 후반전에 선택된 하남이 결국에는 후반전 58분 선제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일단 압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압박과 함께 쭉 이광진이 끌고 왔고 오른쪽 티아고 선택. 여기서도 원터치 패스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티아고가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박스 안쪽에서 당황할 수 있었는데 하남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스코어 측면입니다. 감아주는데요. 날카롭게 헤더! 네, 높게 헤더 시도해봤지만 벗어났습니다.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은 오늘 경기 이제 70분 정도 후반에 중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끌어주면 정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경남FC 네, 엄청난 무게감을 보여주던 경남FC의 센터백들 이번에는 공격진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컴백! 골! 티아고의 추가 득점! 스코어 1-0 리드에 무게를 더하는 경남FC입니다. 대단합니다. 설현진 교체 투입 되자마자 오른쪽 종횡무진 어시스트까지 티아고도 감각적인 패스 오늘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원터치로 깔끔하게 집어넣네요. 오늘 설기영 감독 두 명의 용병 수리 모두 다 성공으로 돌아갑니다. 네, 교체 투입된 설원진 선수, 자 아직 유니폼에 땀이 묻지 않은 상황 같은데 여기에서의 컷백, 그리고 티아고의 오른발 마무리 깔끔했습니다. 네. 리어 포스트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네, 자 설기현 감독 그간의 마음고생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감독의 지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용병술 성공하고 있고요. 셀레브레이션까지. 네, 오늘 경기 찾아와준 홈팬분들에게 하트를 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16강에서 경남FC는 울산현대에 소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왔는데 하남이 다시 한번 왼발! 왼발을 했습니다! 아, 하남 좋은데요? 네, 이호승 골키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좋은 선방 보여줬고요. 오른발 크로스! 뛰어졌고 뒤쪽으로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경남FC 입장에서는 리그에서도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고 FA컵에서도 무실점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려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리됐습니다. 스코어 2-0 경남FC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